여기는 뭐야? 얼 비눗방울 세계네. 비눗방울 세계.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? 또 빨리 끝났는데 너무 생각보다. 여기까지 하는 걸로. 여기까지 하고 다음 게임 가는 걸로 하든가 하지. 오다시 캡틴 토드. 여기는 얘는 점프는 안 되는 애야. 점프 안 되기 때문에 컨트롤을 해야 돼. 자, 이건 뭐지? 아, 이거 올려서. 아, 이번 스테이지까지 한다고. 올라간 다음에 저쪽으로 내려왔어야 되는구나. 자, 이쪽으로 가서. 뭐야, 문이 왜 이렇게 많아? 아! 페이크 돈네. 여기다. 바로 여기로 들어가는 게 아닐까요? 그럴 줄 알았어. 뭐야, 뭐야. 어? 이쪽으로 내려가는 건가? 버섯도 있네. 저 위에 있는 거 먹으려면 저 위에까지 올라가서 내려와야 되거든요? 아! 유령 어떻게 해? 계속 쫓아오는데. 빨리 가. 어, 유령 어떻게 해? 유령 어떻게. 어, 없어졌다. 이렇게 하면 여기 쪽에 가는 길이 있을 듯. 아, 나 안 보여. 어딨니? 됐다, 막아냈다. 자, 그리고 이쪽인 듯. 요거를 올려서 한 번 더 올리면 이쪽으로 와서 저기 안에 있는 거 먹을 수 있고 버섯도 먹을 수가 있어. 좀 작아졌나요 지금? 좀 작아졌는 것 같은데. 자, 버섯 지금이다! 먹었고 지금 지미야! 버섯 먹고 커졌고. 마지막 하나는 저 위에 있는 건데. 아니야 아니야, 두 개인데? 저건 어떻게 먹지? 밀어서 먹어야겠구만. 밀어서 탄 다음에 밀어서. 잠깐만, 저거 먹고 와야 되는 거네. 그 다음에 올라가서 먹으면 되고요. 갈게요. 캡틴 토드 녀석 여기서 탄 다음에 밀어가지고 먹고 다시 밀어서 다시 이쪽으로 와서 올라가서 떨어져서 먹으면 된다. 지능 개발에 좋네요. 치매 방지에 좋겠어. 타가서 일로 올라가면 된다. 자, 한 번에 쭉. 오, 쫄지 마. 먹고 다 먹지 않았나요? 오케이. 다섯 개 코스 클리어. 지능 개발이 좋네. 다 됐어. 바보. 이게 지금 스테이지 5지? 이거 내일 정도면 깨겠는데. 스테이지 8까지 있다며. 어? 언제부터 어려워지는 거야 이거? 아, 내가 실력이 늘긴 늘었나봐. 게임 실력이. 선샤인 시사이드. 렛츠고! 선샤인 해수욕장. 아, 완전 바다네. 여기 뭐 있다. 뭐지? 아, 이 녀석 돈 주는 애. 깨구리. 일로와, 일로와. 니 거북이 거쳐 여기 지렁. 아, 가져가. 여기 지렁. 유후, 여기 안으로 들어가라. 어, 뭐야 저거? 부메랑. 어? 부메랑 보이. 마리오 부메랑 보이. 부메랑. 너희네 등껍질은 여기서. 탑플레이드다 이 녀석들아. 가라 탑플레이드. 어? 이건 뭐지? 위로 가지나요? 우후! 뭐야 이거? 열쇠? 뭐지 이거?
어? 열쇠? 네 개 모았다. 어? 그냥 열쇠 먹고 끝인가? 타블레이드 하고 있나? 뭐야 어디 갔어? 내 타블레이드. 왼쪽 위에도 열쇠가 있다고? 어디에? 저기 오른쪽에 열쇠, 저쪽에! 오른쪽에 열쇠 있네. 아까 시작 부분에 있었어? 아 그래? 여기는 열쇠를 먹어야 되는 맵이고. 아 저기 있구나. 저긴 나중에 가야 되는 곳인 줄 알았는데. 오! 뭐야? 어 부메랑으로 먹어지네. 대박. 구매하러 돈 먹어지. 열쇠 다섯 개 모아야 돼. 원래 옆에서 보면 시야가 잘 보여요, 여러분. 여기 위에 하나 있었는데, 그쵸? 아까 여기 위에. 아, 열쇠로 보물상자 여는 거구나. 잠깐만, 이거부터 먹고. 빨리. 구매라 하나 세이브. 아까 여기 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열쇠? 여기 있다. 오케이. 여기도 위에 뭐 있었던 것 같은데? 아닌가? 여긴 뭐야? 수영도 할 수 있어? 구금 완전, 구금 완전 좋네. 열쇠 열어. 어떻게 열어? 어? 안 되네. 안 열리네. 다 모아야지만 먹을 수 있는 건가 봐. 방금 적 언덕 아래? 어디? 여기 언덕? 어 여기 있네. 어 나 이거 못 봤어. 이거 어떻게 먹어? 일로 가면 되나? 와 여기 이런 데 숨어 있냐? 등잔 밑이 어둡다니. 여기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? 오케이. 안녕하세요 마리오입니다. 어 이렇게 가까이서 보기엔 처음인 것 같아요. 어 파이프도 밑으로 한번 타야지. 다 먹고. 다시는 못 올 수도 있으니까. 뭐야? 아 그냥 가는 거구나. 뭐야? 열쇠. 야 얘들아 열쇠 좀. 귀여운 녀석들이네. 아아아 내 부메랑을. 한 번 더 먹으면 되지. 이 녀석아. 자 열쇠 마지막 열쇠 먹었고요. 아 그러면 이제 저기 착각하지는 거구나. 여기 뭔가 더 있을 것 같아 왠지. 그쵸? 여기 뭐 있다잉? 별인 것 같은데? 아 못 올라가나 설마? 이거 타고 올라가면 되지. 이거를 이쁘게 이쁘게. 아 발로 차지 마. 마리오야! 아 이제 발판으로 쓰게. 아유 가만 좀 치지 마봐. 여기 좀 놔둬봐 여기. 아, 돌아버리겠네. 어, 뭐야? 대박. 뭐야? 깨지잖아. 이거 뭐지, 그럼? 어, 이거 돈 거북이? 와! 머니 머니 해도 머니. 뭐야, 쟤? 쟤 뭐지? 어? 세모 됐다. 얘 이름 뭐죠? 초밥인가요? 유부 초밥 같이 생겨 가지고. 맨날 마리오 시리즈 나오는데. 손이 없어. 손이 없어. 야옹이 안 집어줘. 쓰레기잖아. 손이 없어. 야구가 안 집어줘 얘. 축구밖에 못해. 초코송이 붐바야. 여기 한번 가야 돼. 야! 시간은 90초 아직 괜찮아. 그거 뭐죠? 제주넘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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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 되나? 아 까비. 까비. 상자 아직 시간 있으니까. 아 저기 분명 병을 별 같은데. 아 못 먹겠다. 어 요시다 요시. 또 이거네. 아 이거 어려운데. 자 천천히 가자잉. 아 후후. 아 얘 말을 잘 안 들어. 어 드리프트. 어 위험해. 후후. 아우 배 따가워. 가자 가자 수영해라 스시. 달려. 어 시간이 없네. 아, 하도 놀아가지고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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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
아깝다 아깝다. 아, 얘 드리프트 안 되나? 시간은 풀로 됐네요. 어 뭐야 돈 주는 애. 돈 주는 개구리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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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 줘 돈. 오이? 요시가 아니고 수시입니다. 물에서 다니기 때문에. 요시는 어디 갔냐? 난 요시가 좋은데 초록색깔. 고우 고우. 자 침착하게 돈 안 먹어도 되니까 가운데로만 가. 가운데로만 수시! 몸이 오호호! 조심해. 몸이 너무 쏠려. 어? 내장이 이동되나봐. 몸이 너무 쏠리거든요? 가운데로만 가. 가운데로만 가시라고요! 어어! 아, 좀 직진 안 되냐? 또 여기야! 아, 좀 직진이 안 돼, 얘가! 내장이 이동된다고. 아, 이 녀석, 이거. 아, 이거 가운데로 안 되냐? 드리프트가 안 돼, 드리프트. 가만있어. 건드리지 마. 손을 안 건드릴 거야. 난 아무것도 누르지 않을 거야. 그냥 갈 거야. 그 느낌 그대로 그냥. 여기서 그냥 살짝. 으허! 살짝 해도 이게 몸이 쏠리네. 그대로 갈 거라고. 살짝만. 자, 좋아요. 호호! 좋아. 이건 약간 오른쪽. 야 여기가 아! 아 또 여기네. 아 어디까지 저기서. 아 저기서 멘탈이 흔들려. 첫 번째 타고 나서 아 악마의 구간이야. 아 저기가 마의 구간이야. 아 저 이상한 첫 번째 거 타고 나서 몸에 밸런스가 흐트러진단 말이요. 이것만 조심하면 돼. 어허 연습해. 여기서 드리프트 스키 타는 느낌으로. 아 스피드가 안 난다. 너무 꺾었더니 스피드가 안 난다. 어 저기서 멈출 기세. 나무에서 멈출 기세. 스피드도 중요해. 스피드 업. 스피드 업. 자 슈. 천천히. 아 됐다. 천천히. 후. 자 저거 스태프. 아 먹지 마. 아 갈비뼈. 아 찍혔어. 이 등 줄무늬가 그거구나. 너의 줄무늬 찍혀가지고 생긴 거였구나. 나무에 얼마나 찍혔으면. 소시지도 아니고 아프다고. 아파. 수시 안녕. 다음에도 잘 부탁한다. 여기 뭐 먹을 거 없나? 나 혼자 여기 갈 수 있나 혹시? 아 못 가네. 알겠습니다. 칩앤칩님 감사합니다. 님네 병영님 리수인님 1234K님 펭가이 서버다가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메론님도 감사합니다. 빌필님도 펭가이 환영해요. 다 왔는 것 같은데 갑시다. 꼬린 지점으로 갑시다. 나는 물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. 마리오 시리즈 중에서 여기 그냥 스피드로 가능하겠는데? 오호 대박! 아 3D라 씨 그냥 꼬리 한 걸로 해줘야지 이런 건. 멍멍아 버리네. 이거 가지고 가면 점수 더 많이 줌. 호호 아, 뭐야? 점수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. 응? 최고 점수 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. 어찌됐든 점수는 많이 먹었어. 쫄들 잡아가지고 200점. 오케이 성인가요? 어 보너스다. 버기 선장님 감사합니다. 중계방에서 별풍선개 고마워요. 여기부터 가볼까? 80개. 어 점점 모자란데 별이. 별 열심히 모아야 돼. 점점 딸리고 있어 좀. 뭐야 여기 뭐지? 메이플 스토리 반갑다. 넌 너야 이번에. 양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
아이와나님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100초밖에 없어? 시간이 없어. 두 명이 들어가야 돼 저기. 오케이 이거군요. 두 명이 들어가면 되고 이제 세 명이 돼야 되는데 하나 더 먹고 세 명. 아이고 아유 빠졌다. 네 명 만들어야 되는데. 아이고 큰일 났다. 어떡하냐 죽어가지고. 아이고 아니요. 아 아니요 저 다시 가려고 했는데요. 아니요 저 아 저 깃발 가려고 한 거 아닌데. 아 다시 가야겠어. 안 되겠어. 아니요 아 나는 저 없어지는 거 아니지 이거. 설마 없어지면 안 되는데. 오케이 오케이 안 없어진다. 오케이 다시 가면 되구나. 스킵 됐어. 다시 여기에 채소 별이 두 개나 있는데 굉장히 쉽거든요. 여기 짧고 고 자 두 번 먹고 세 번 먹고 네 번 먹고 두 번 먹고 그 다음에 세 개 먹고 네 개 먹어야 되거든. 세 개는 먹었기 때문에 안 먹어도 먹으러 안 가도 되고 네 개짜리 먹으러 가면 되거든요. 불 조심해 주시고 밟아 주시고 네 개짜리 먹었고 저기 밟는 거 뭐지? 밟아 주시고 네 개짜리 오케이 하나 더 어딨니? 하나 더 어디 있을까? 아마 저 밟는 것 중에 하나인가봐. 얘도 밑으로 갈 수 있나? 아 이거 밑으로 갈 안 될 것 같은데. 점프해서 안 될 것 같죠? 돌로 가야 되네. 야 절대 저기 꼬링 하면 안 된다. 저건 먹은 거야. 한 번 더 먹으면 점수 주겠지? 시간이 없네. 한 번에 하나씩밖에 못 먹나 봐. 두 개 다 한 번에 먹기에 힘들게 해놨네. 두 개씩은 먹을 수 있는데 아까 오른쪽에 밟는 걸 먼저 했었어야 돼. 그 다음에 그걸 먹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기서 와서 먹고 내려왔어야 되는데 낙사 있죠 당연히. 어? 뭐야 빠지고다. 잠깐만 이거 마지막으로 하나 먹고 좋아. 본 게임보다 보너스가 더 많은 기세. 낙뎀이 있는 게 아니고 바닥에 뭐 있으면 죽는다고. 낙뎀은 없죠. 저 물 같은데 저거 저 물은 불 같은데? 물이 아니고 뜨거운 거 같아. 여기서 세 개까지 먹고 저기 오른쪽에 밟는 거 버튼 저건 거 같아. 밟아주시고 네 개째 먹어주시고 좀 모아주신 다음에 야 일로와. 뭐야 어딨지? 스탬프인데? 하나 어딨냐? 없네. 하나 어딨을까? 아 이쪽에 있나? 이쪽에 뭐가 이상한 게 있거든? 이쪽에? 여기? 여기네 여기. 속았네. 어? 여긴 시작 지점인데? 시작 지점에 원래 저런 게 있었어? 한 명 죽었고 가야겠다. 저 시간 없다. 어디 있는 걸까? 야야~~ 오케이 저 별이 초록별 되면 먹는 거라고? 무슨 별이요? 먹지마 먹지마. 하여튼 하나 있는데 어딘지 모르겠어. 저거 하얀 회색별은 내가 먹은 별이에요. 내가 먹어가지고 회색으로 변하는 거고 지금 보이는 건 두 개밖에 없거든요? 나 버섯집 좀 갔다가 어 뭐 숨겨져 있나봐. 꼭 굳이 필요하지 않으니까. 큰 거 작은 거 뭐 갈까요 여러분들? 보니까 큰 거가 빨리 돌아가거든? 작은 게 늦게 돌아가고 작은 거에 많이 들어있을 것 같은데. 큰? 큰? 어 큰 거 있네. 대박. 필요한 걸로
이게 나르는 거거든? 아 잘못 먹었다. 순서대로 먹으면 안 돼. 필요한 대로 순서대로 먹었는데 제가 필요 없는 거를 마지막에 먹었거든. 깜빵 다 저장된 거야. 아이 아이 거꾸로 먹었어 거꾸로. 와 그거 하고 싶었는데 그 부메랑맨을 세이브해놓고 너구리로 가고 싶었는데 너구리 좀 날 수가 있으니까 좀 안전하거든요. 고양이도 뭐 나쁘진 않아. 고양이 많이 해봐서. 빠찡코 하러 가자. 빠찡코 한번 네번 따다닥 하고 싶은데. 우둔 보은님 스티커 2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따다닥 맞출 수 있을까. 봐봐 여기가 제일 여기가 제일 빨라. 그림상으로 봤을 때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가 세번째 여기가 네번째거든. 아! 10점 똥맞았네. 아닌가 랜덤인가 그냥 보지 말고 해야되나. 아까 투페어 됐었는데 최악이야 최악. 도박하지 말라고요? 저는 안 그래도 도박 안 하려고요. 도박에 굉장히 잘 중독되는 스타일에다가 도박을 못해. 그나마 좀 잘하면 모르겠는데 다 잃는 스타일이야. 다 밟아주시고 모자 갈아끼네. 어 위험. 처음부터 동전으로 할 걸. 저 몬스터 이름 뭐냐고요? 누구 미시축하는 애? 몰라. 라썬데이님 생각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89. 저기 안 깬 것 같은데. 저기 안 깼죠. 저 성같이 생긴 거.